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후반기를 맞이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뱃사람,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학문과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와 같이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 관원은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고 이 사법 집행을 하는 이와 같은 입법과 행정과 또한 재판하는 그런 사내들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당시에 여러분, 이 삼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삼마이 학파. 그리고 할렐 학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보통 삼마이 학파나 이 할렐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할렐은 그 유명한 율법 선생이었던 사울이 공부했던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주 원조입니다. 주 1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율법사인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배우고 지식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위대한 선생인 것을 알고 랍비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베스다 주로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그냥 무식하게 그냥 낚시 던져서 투망질에서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배를 가지고 두 척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와 같이 쭉 고기를 잡아가는 그와 같은 아주 고기 잡는 데 전문가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동업자라고 나와요. 동업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도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상당히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집에는 이 삭군들을, 머슴들을 많이 둔 그와 같은 부유한 그런 가정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더 나가서 베드로 집을 가서 보더라도 여러분, 베드로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가난했었고 아주 힘들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빌립은 헬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고급 문화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님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여쭙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전혀 무식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그들을 불러서 구원사역, 예수님의 귀한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여러분 1조가 누구누구냐면 1조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1조예요. 1조. 그 다음에 2조가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가 2조예요. 그리고 3조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 유다. 그래서 이렇게 3조가 있는데 네 사람씩 3조가 있는데 첫 번째 소개된 이 사람들 베드로와 빌립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조장이었습니다. 조장. 그래서 12명을 그냥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 조장들 밑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보거나 또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조직적으로 잘 훈련을 시켰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사탄 원수 마귀의 더러운 귀신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단 교주가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그 이단 교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내림굿을 하고 이 신접한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림굿을 하고 이와 같이 신접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한이 맺힌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이와 같이 귀신에 붙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피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주의 사자로 또한 더 나가서 주의 귀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가족과 모든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복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7절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뭘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큰 돈 뭉치를 준 것이 아니에요. 큰 명예를 준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권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은 뭐냐면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한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시작되는 어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또 더 나아가서 많은 그 힘들어한 사람을 새롭게 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파사역이라고 해요. 라파사역. 라파사역.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라파란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라파. 이 라파 할 때 우리는 병든 육체, 병든 몸 고친다 이렇게만 얼른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저에게 제가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찬양 지휘집회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파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치료하고 또 더 나가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육체를 고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무뎌져가는 영혼, 잠든 영혼,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한 닫혀지는 그와 같은 태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상처받은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환경, 그 모든 속에 죄되고 악한 그와 같은 환경까지 안 좋은 환경까지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 라파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언제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가 가시를 내고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이 언제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땅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가시를 내는 나무들을 엉겅퀴들을 제거시켜주시면서 아름다운 귀한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데 그 귀한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행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70문도의 그 귀한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회복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그 동네에 그 마을의 우상들이 물러가게 되고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면서 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 체험한 사람이 군대 가게 되면 군대가 변화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를 가면 학교가 변화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그 가문의 시집을 가면 집안이 바꿔져요. 장가를 가면 그 집안이 우상 집안이 바꿔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변화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라파사역입니다. 라파사역. 그러므로 내가 지금 라파 사역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을 우리가 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을 제압하고 또한 환경을 새롭게 한 라파 사역의 그와 같은 기사와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다가 너무나 몹시 지쳤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가게 되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역은 많고 하기 때문에 환경도 다르지요. 언어도 다르지요. 먹는 것도 다르지요. 모든 것이 다르고 힘들기 때문에 다운이 되고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돼요.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가 소모되면 뭘 하라겠어요? 충전을 시키라 해요. 충전을. 충전을 시켜야 하는데 바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너무나 방전이 되어서 힘들고 다운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확 가슴이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낙심할 때에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강력한 뜨거움이 생기고 마음에서 감화 감동이 생기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손과 발에 새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여 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것이 나옵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약해서 걸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기가 힘드네. 그러나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기가 이 부모님 팔에 어머님 팔에 누워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팔에 누워있다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엄마를 믿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사랑하신 여러분, 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느냐? 왜 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하느냐? 왜 손에 가진 것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다 놓아버리기 전에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뜨거운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내 모든 것을 소진하고 건강도 젊음도 가진 물질도 소진하고 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가진 거 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세상 것에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물질 다 쏟아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의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에 생명 구원한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귀한 셀 목장이나 이런 데 전혀 돌아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 꼭 늙어서만 그것이 소진되란 법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암세포 때문에 화순천대병원에 가면요 얼마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서울대병원에 계신 새로 나온 우리 교인에게도 제가 틈틈이 전화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전화가 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남의 일만 되겠어요? 건강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더 우리가 생명력 있게 움직였을 때에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명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는 막 놓고 시간 다 투자하고 그저 가진 물질 다 소모하고 에너지 다 소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겨우 그것도 형식적으로 나오고 그것도 저녁에나 뭐 저녁에 먹었던 건 뭐 전혀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내가 직분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사탄들이 조롱하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셀 목장 잘 돌보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차 한 잔이나 마시면서 교회 나가세. 눈물 흘린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온, 안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내게 맡겨준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휴가도 하고 뭐 보호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겨울도 찾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천연 무관심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육신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적인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휴가철이 되면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상급의 면류관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 잘하기 위해서 뒤남에서 힘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주셔요.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새롭게 라파사역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제자들 파송하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돈 뭉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빛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고 또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귀한 그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포함시키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무시한 그들 향해서 너희는 이방인에 가지 말고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다음에는 인류를 향하여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것이죠. 생명을 그들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또한 이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더 믿음을 가지고 5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정말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남은 6개월간을 믿음으로 힘차게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름철 각부 행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투자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사건이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또 나가서 안전도 지켜줘야 되고 또 나가서 그 어린 생명 한 생명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내 사랑한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귀한 어린 생명들이 또한 더 나가서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방학이 되어서 애들 학원도 중요하고 또한 보충수업도 중요하고 또한 가족들과 어디 가는 여행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왜? 영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사춘기 때에 또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고 바꾸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때가 되면 할 것이다. 언젠가는 잘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님 품 안 떠나버리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공부한다고 부모님 따라서 타지역에 가든지 또한 군대 간다고 떠나가든지 결혼한다고 떠나면 언제 가서 손잡고 붙잡고 뭐 이야기하겠어요? 너무나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유예요. 이래버리면 끝나요. 언제 잡아야 되냐? 어릴 때부터 정말로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잘 믿음으로 세워서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